저희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전통시장 페어에 가는 중입니다. 가서 저녁 먹으려고요. 이렇게 비가 와도 가는 정말 속초를 사랑하는 찐 속초시민. 3일 동안 전국의 시장들이 모여서 하는 굉장히 큰 전통시장 축제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드론쇼를 하고 트로트 가수들 오고 드론쇼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발라드 가수들 오고 불꽃축제 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가족 뮤지컬인가?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드론쇼는 왠지 못할 듯? 네. 근데 아까 지나오면서 봤는데 막 관광버스도 되게 많이 왔거든요. 시장연합회 막 노래 동호회 막 이런 아무튼 축제 관계자들은 되게 약간 상심했을 수도 있겠다. 지금 그리고 천막을 많이 쳐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맛있는 게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이 비를 뚫고 가고 있습니다. 재미나게 즐겨볼게요. 날씨가 이렇다 하더라도. 흰둥이를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지금 비가 와서 하늘에 떠 있는 게 딱 저거 하나예요. 굉장히 초라하네요. 그래도 행사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막 그 음향 체크하고 막 그러시는 거 봤거든요. 입구입니다. 2024 K 전통시장 페어. 네, 해 조졌네 이거. 아이 어떡해. 이거 원래 다 조졌네 이거. 어 쓰러지고 난리 났어. 어떡해. 여기 보면 온누리 상품권 이벤트관 썰렁 운영 지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전국에 있는 시장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상품 팔고 막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 근데 여기 안내 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작업실에 있는데 이거 아, 저기도 나눠주잖아. 여기 보면은 여기 요기 요거 오늘 7시에 축하 공연 장민호, 양지은, 홍진영, 신승태 그 다음에 드론 라이트쇼. 드론은 못할 것 같고 내일은 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김필 보고 싶거든요. 홍진영 인기 엄청 많지. 아 장민호도 인기 많나? 몰라. 어쨌든 이거 다 먹을 거 아니야? 그런가? 어쨌든 이게 짠이 와래요. 짠이 와래. 이 짠이 피 엄청 오잖아 지금. 도저 짠이 이거. 어떻게 이것도 다 원래 이렇게 밖에서 자유롭게 먹는 건데 그래도 구경을 합시다. 춘천 지하상 굿즈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하네요. 그래도 한 바퀴 어포티가 5,000원. 여기는 장소 접었다. 정선 장소 접었어. 토종사 그래 전시를 해도 비가 들어오나 보네. 어떡하냐. 저긴 뭐 하는 거야? 어 저기 그거 한다. 홈쇼핑처럼 라이브쇼. 어 그럼 나라브쇼. 어 라이브 부스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어 돼지감자 양양전통시장 주문진 종합시장 강릉. 여기는 강원도가 중심이고 그리고 서울이랑 막 그런 데도 온다고 그랬어. 여기는 어 속초 안내문 하나 가져가자. 여보? 안내문 없어? 여기는 그건데 강원도 그냥 여행 그건데 속초시 홍보 1+1 청년상이네. 로컬 청년단. 안쪽에서 의미 있고 사람들 많네. 어. 거기를 원래 무대로 쓰려고 했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무대 저쪽 옆에 또 있어. 내가 봤어 아까.
속초, 여긴 속초 중합시장이니까 이 중간에 뚫고 가보자. 이게 원래 다 자리 테이블 놓고 먹으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쉬는 데고 먹는 데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콘서트장은 더 옆에 있더라고. 저기 한번 가볼까? 근데 이, 와 여기 되게 안전빵이네. 여기는 도움으로 해놔서. 유튜브 라이브 쇼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상품 파는 거. 전통시장. 근데 이거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숙박. 여기서 보이니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생방인 것 같아. 2시, 4시, 6시. 먹을 거 파는 건가? 아니면 저 그릴을 파는 건가? 먹을 거? 아니다, 먹을 걸 파야겠지. 왜냐면 시장 음식을 팔아야 되니까. 정말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그래도 천막 안에서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폭포다, 폭포. 폭포 뚫고 가기. 폭포 뚫고 가기. 저희는 그래도 제주에서 산 우비를 입고 있거든요, 안전하게. 사람들 그래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버스킹 같은 거 하는 거고, 저기가 진짜 무대야. 저도. 여기 유명하지. 먹어봤지, 나. 종로. 박간의 빈대떡. 길이의 셰프들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거. 광장시장. 서울 박간. 아, 이거 하나 한 거야? 그런 거? 광장시장 갖도록? 그런가 봐. 박간의 빈대떡. 근데 옆에도 있을 수도 있잖아. 쭉 봐. 저 길이의 셰프들 때문에 외국인들 진짜 많이 오잖아. 여기 다 속초, 추러스를, 공주산성. 공주산성 시장인데 왜 압구정 닭가정을 파냐? 공주 닭강정을 팔아야지. 안흥찜빵. 문어 직화구이. 통천. 또? 양평 물맑은 시장. 은행 막걸리 안 먹었는데. 품. 영일대 북부. 포항. 포항회. 물건 안 바지를 입었어야 돼. 물건 안 팔고 그냥 먹는다. 여기도 광장시장이네. 광장 총각 강정. 자, 빈대떡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안도 찜닭 또 왔어요. 저 안동에서 옛날에 공연했을 때 찜닭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여긴 뭐냐? 인삼튀긴 인삼육개장. 조심해. 문어숙제. 여기는 나주. 나주곰탕. 특별한 곰탕이지. 그 다음에 북한순대? 북한순대? 통일을 바라신. 우와, 북한순대? 북한순대가 뭐예요? 북한순대가 뭐예요? 북한순대요. 아, 이거 북한순대. 우리 어쩌는 게 만드는 거. 와, 네. 신기하다. 저기 북쪽에서 온 순대. 아, 예. 네, 우리 다 자국민입니다. 아, 예. 조금 있다 올게요. 보고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눈을 크게 뜬 건지 눈이 원래 큰 건지 되게 흥분하셔서 막걸리 몇 잔 하시는 듯. 말이 필요 없는 수제 편육. 충남 공주. 금산. 인삼방. 해수기네. 여기도 만두랑 배추전. 어묵팥빵. 잔치국수. 인천에서 온 잔치국수. 행성. 한우 더덕김밥? 군들의 한우김밥. 군들의 더덕김밥. 강릉 홍어마을. 비랑 같이 먹는 거. 비랑 같이 요리. 감자인절미. 강릉 커피콩빵. 홍천.
감자떡, 수제약과 뭐지? 어묵 오뎅탕 정 대전 대전 와 대전 떡갈비다 담양 수제 떡갈비 어 만원 어 여기 속초 울산도 어묵이 많이 왔네 그냥 많이 요리 안 해도 되는 간편한 거여서 그런가 보다 여기 안전요원 배치 많이 돼 있잖아 여기가 콘서트장이야 우체국 택배 사서 이걸로 택배 붙이란 얘기네 표고버섯 안 사도 나 표고버섯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안 사면 미안한데 먹고 원래 그래 그게 심리잖아 원래 심리도 진짜 결점 없다고 와 이런데 시장 이름이 결초보은이야? 멋있네 삼국지야? 화지 중앙시장 사과대추 왕대추 대전 정원시장 어 이거는 사진을 해주는 거네 이런 것도 오네 먹는 거만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건 뭐야? 뭐야? 문 닫은 데도 있어요. 비 와서 문창 전통시장 젓갈 광주 와 멀리서 왔다 끝에서 왔다 진짜 멀리서 왔다 홍어 근데 제가 아직 홍어를 못 먹어요. 홍어 먹을 줄 알아? 먹어봤어. 먹어봤어? 나도 먹어는 봤는데 다시 뱉었어. 넘겼어? 먹었냐고 진짜로. 정말? 맛있어? 아직 우리는 홍어의 맛을 모릅니다. 군산 신영시장 여기는 김파네요. 재료랑 먹을 거는 뭐 빈대떡 뭐 이 정도 김밥 어묵 떡갈비 저 담양 떡갈비 안 먹어봤잖아.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 안 먹고 그냥 하고. 땅콩 맛이? 어 괜찮아? 아 낫구나 여기가 육아 우리 아빠가 육아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지금은 드시면 안 돼 간장게장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좋아하다,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어요 이거 내 목소리 들려 익산 공주산성 공주떡 밤 초콜릿 과자? 표고버섯 밥. 무료 시식 있는데. 대천항. 고령 중앙시장. 고령 머드빵. 충주사과. 여기 진짜 장애물이다. 극기 훈련이다. 저기는 청년상인촌. 연문도 있네. 여기가 콘서트장이에요. 지금 리허설 중인 듯.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앉아서 봐주면 진짜 고맙겠다. 앞자리에서 앉아서 보려고 지금 벌써 앉아있잖아. 근데 뭐 유명 가수들이니까 팬들이 왔겠죠. 많이. 아, 여기는 이런 거 굿즈를 많이 파는구나. 청년들이 파는 거여서. 먹으래. 와, 역시. 바나키. 빗소리를 뚫고 나오지. 그치. 서울 경동시장에서 파는 약과다. 샌드 핫도그. 핫도그도 괜찮겠다. 그리고 저기 사진 찍는데 혼자서 사진 찍고 있는 거야? 비를 피하는 거야? 그치.
군산 김밥, 시장 김밥. 어, 부어스트다. 서울 경동시장의 부어스트다. 소세지, 육즙 강한 소세지. 먹어볼래? 독일식 소세지. 어, 자기 먹어봐. 여기도 마, 여기는. 저요? 아니, 저런 거, 저런 거. 브리또. 타코. 타코랑 브리또. 역시, 관악기가 트롯에도 많이 쓰죠. 아, 굴라시네. 아니야. 오란다. 어, 소당복간? 이거 속초 아니야? 아, 아닌가?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은 사람 없어. 그 다음 선택한 거는 한우, 강원도 횡성에서 온 한우 김밥이에요. 그냥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한우 김밥을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있어요. 겨우 앉아서 먹고 있고 고기 빈대떡을 드시는 짝꿍. 광장시장의 유명한 빈대떡을 먹어본 소감이 어때? 기름정. 기름정. 아, 지금 여기 먹는 곳인데 사람 별로 없어요. 빨리 먹고 옆에 7시인가? 공연한데 우선은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한 거는 꼬치 어묵. 부산 장도리 어묵입니다. 부산에서 저희가 어묵 한번 먹었는데 제대로 못 먹어서. 저희 여기서 국물이랑 먹어도 돼요? 네. 네. 젓가락, 숟가락. 꼬치 어묵. 부산 갔을 때는 여기서 부산 어묵 먹는다. 여기서 꼬치 종류가 여러 가지야? 어, 꼬치 종류 여러 가지야. 이거 꼬치 하나 2,000원이거든요? 네. 이건 오징어고, 이건 고추, 이거는 순살, 이거. 얘는 오징어, 그 잡채 들어가, 당면. 누가 소리를 내었는데? 얘는 매생이. 어, 매생이 그때 맛있었잖아. 국물 먹고 싶어 했잖아. 뜨거워. 저희는 밀가루하고 단무지하고 색소하고 다 안 들어갔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아야, 이거 국물. 느낌 잘해 보는. 지금 1시, 공연 1시간 전인데 여기에 다 모여 계시네요. 네, 역시 가수들 파워. 1시간이나 남았는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1시간 동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작업실 가서 있다가 오는 거 어때? 1시간은 남았는데 사람들 공연 보러 많이 오네요. 비가 많이 와도 가수들의 파워. 여기 간이 화장실도 다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사예요. 비가 와서 그렇지. 교복 교련봉 체험 행사장? 아, 여기는 게임하는 데인가 봐. 자기 교련복 잘 어울릴 듯. 아니야, 난 다 잘 어울려. 와. 어, 옛날 그거. 날씨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우리 아까 여기로 지나갔던 데 아니었어? 그럼 저 바깥쪽으로 가. 바깥쪽 한 블럭 더 있잖아. 어, 지금은 주차 못 하겠다. 아유. 쓰레기를 잘 치워야 됩니다. 떡치기 체험 열심히 하고 있는 어린이. 어린이는 신나지. 서울 중구 방산시장도 왔어요. 아무도 안 와. 저기. VR 체험? 전통시장. VR 체험? 경기 하남. 신장 전통시장. 어. 전에 살던 하남. 진짜 전국적으로 구룡포 과메기. 지금 사람들 진짜 많은데 작업실에 좀 있다가 다시 나오려고요. 분명히 음악 소리 들릴걸?
근데 이거 보지 않을래? 전통시장의 과거와 현재 미래. 조선시대 이전. 조선시대. 일제강점. 어제 우리가 먹은 게 현대옥의 전주 남부시장 저기서 팔던 거야. 그렇군. 끝인가? 여기 옆에도 있어. 미래. 미래 전통시장. 파머스 마켓으로 바뀌는 거네. 외국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네. 이렇게 시장 경매 패키지. 이건 사진전에서 상 받은 건가 봐요. 대상. 정말 행복한 표정 때문에 대상. 인듯. 어? 최우수상 통일시장. 나 저거 사진 찍었었는데, 신기해서. 천장이 저렇게 호랑이 있어서. 근데 배불러? 배 안 불러? 그럼 더 먹어. 싫어? 나는 왜 배불러? 내가 더 많이 먹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먹었다며, 김밥이랑. 2024 전통시장 페어인 속초. 대학생 사진 공모전 전시관. 나주곰탕하고 빈대떡이 인기 폭발이에요. 사람들 이제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공연 보려고 그래서. 모니터로 보여주지 않을까? 아, 유튜브가 나오면 할 수 있겠네. 유튜브 라이브 할걸 이거? 오, 무너졌어. 어떡해. 빛 때문에 무너졌어. 작업실에서 편집하다가 다시 왔어요. 아직 음악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처음이 홍진영 씨였어요. 왜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원래 예정됐던 드론쇼는 우천으로 인해서 내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불꽃놀이도 하고, 불꽃축제도 하고, 드론쇼도 하고, 내일이 제일 화려할 것 같네요. 발라드 가수 들어올 때. 유튜브로 생중계하길래 살짝 봤어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근데 AR을 틀어놓고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시스템이 열악해서 그런 건지. 원래 행사는 그렇다고는 하긴 하지만. 아까는 많이 빠져나갔다. 유튜브로 봤을 때는 식당이구나. 식당이구나. 한번 쓱 보고 집으로 갈래요. 아직 그래도 비가 많이 잦아들어서 여기도 뭐 하나 보네. 아, 그럼 공연은 끝났나? 작용을 맞네. 지금 속초의 아들이라는 분이 공연하고 있네요. 속초의 수욕장에 뭐 하기로. 속초의 아들이래요. 밥 먹으면서 볼 수 있구나. 저거 자기 노래 아니잖아. 조용필님 노래인데. 자기 노래를 해야지 가수가. 여기서 하는 거구나. 저 노래 되게 멋있는 노래인데 방정 맞게 됐어. 이러다가 저 사람 팬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박근간이다. 지금 비 거의 안 오는 것 같은데? 카메라 감사. 근데 이거 저작권 걸리겠다. 모나리자. 제
제가 봤을 때 속초 시민들 문화 예술에 목말라 있어요. 날씨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모여서 콘서트 하면서 모여서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안 보여. 여기는 모니터로 보는 게 더 나아. 안 보여, 안 보여. 사람 너무 많아서. 아, 아무튼 아직도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거. 끝났으니 저희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거의 가게들 문도 닫혀있고 했었거든요. 어제였든 전통시장 페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내일 날씨는 괜찮았으면 좋겠다. 내일도 저희 먹으러 올 거거든요.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I love 제주에서 사온 비옷을 입고 심피아노 가방 퇴근할게요. 저희도 안녕. 안녕. 둘째 날입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긴 하지만 첫째 날 어제만큼은 안 와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발라드 가수들이 오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왔고, 그리고 문을 닫았던 가게들도 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여기서 먹을 거라서 맛있는 거 먹고 싶네요. 여기 양평물 맑은 시장에 막걸리가 팔아서 고추도 이렇게 만나요. 아니 먹으면 안 되잖아. 꼬치산. 아이고 김밥 주문해놓을까? 애들 언제쯤 오나 물어보고? 어 그러자. 시간 좀 걸리잖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저 끓여야 되니까. 동생 부부가 조금 늦게 온다고 해서 밥 전에 조금 요기할 거 부어스트로 선택하려고요. 어떤 게 땡겨? 이 세 개 중에 허리, 로제, 크림. 크림? 크림? 그냥 소스만 틀린 거잖아. 그치? 나는 크림. 응, 크림에 자기 크림 먹고 싶으면 크림 먹어도 돼. 아니야, 크림 먹고 싶다며. 근데 지금 여기 시장 페어랑 안 어울리는 음악이 나오고 있어. 그래도 뭐 오페라 계속 틀어주고. 주문 돼요? 예, 잠시만요. 여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크림 하나 주세요. 크림 하나요? 네. 만 원입니다. 네. 여기 이것도 서울 경동시장. 이제 공연 시작하려나 봐요. 진짜 속초 시민분들 음악에 진심인 듯. 근데 저희는 좀 뭐 좀 먹겠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서 어차피 저기 먹는데도. 어머 죄송합니다. 네 화면을 화면이 나와서 볼 수 있어요. 네. 비가 오면 약간 쌀쌀해서 어? 허각이 먼저 나오나 봐. 몰라? 아니 사람들 소리 지르네. 난리 났네. 아무튼 따뜻한 거. 요것도 술에 어묵인데? 어? 그럼 저기서 먹자. 저기 따뜻할 것 같은데? 안 해요서? 여기도 술에 어묵. 근데 다른 데 거 갖고 와서 먹어도 돼? 뭐 어때 여기 그런 데인데. 물어봐봐. 여기 따뜻한 거. 이거죠. 아 오뎅 국물을 주시는 건가 보다. 국물을 주시는 건가 봐. 그 오뎅이 아니라. 어제 저희가 먹은 곳인데 난리 났어요. 네, 난리 났어. 지금 딱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봐. 어제 코치로 먹었던 거 한 그릇 사러 왔어요. 인상이 와 야 인상이 은사빠이세요. 나준이 돌잔치 때 MC인 분이 네. 또 여기서 MC 하시네. 반갑습니다. 속초시장님. 환영합니다. 맛있어? 산, 바다, 호수. 부어스트랑 그 다음에 어묵 한 그릇. 맛있게 먹겠습니다.